여보 여보! 저기 사거리 구두빵 할아버지 있잖아요. 이번에 3일 동안 구두빵을 쉬셔야 한대요. 에? 40년 동안 한 번도 쉬신 적 없잖아. 그렇긴 한데 할머니가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 할아버지가 결심하셨나 봐요. 야, 그 할아버지 성격에 가게 문 닫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. 사실은 내가 3일 동안 구두빵을 봐드리기로 했거든.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. 네? 엄마가 왜요? 아, 우리 탄이는 아직 잘 모르는구나. 그분은 탄이 네 생명의 은인이시란다. 그러니까 10년 전이었지. 그날도 아빠는 도둑을 쫓고 있었는데 아유. 아, 차 형사님, 이 아가씨 구두만 고치고 바로 고쳐줄게요. 와, 예쁘다. 저 인사해요. 이쪽은 유명한 차산 형사님, 그리고 이쪽은 이번에 회사 들어간 전다혜 씨. 아이고 머리야. 둘이 잘 어울리네. 한번 사귀어 봐요. 네? 할아버지 안 계시는 동안 손님이 줄어들면 안 되는데 걱정이다.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이 구두를 부탁하신대요. 어머, 아줌마 일 없을까봐 걱정했구나. 장군이 엄마가 웬일이에요? 탄이 엄마가 좋은 일 한다는데 보고만 있을 순 없죠. 장군이 엄마도 구두 닦는 거 도와주게요? 아니요, 전 구두 닦는데 소질 없어요. 대신 탄이 엄마 일거리가 좋았지요. 이렇게나 많이? 좋아, 아들, 우리 열심히 닦자. 네. 여보, 나왔어. 당신 마침 잘 왔어요. 거기 앉아서 좀 도와줘요. 안 돼. 나 지금 바로 가야 돼. 대신 짜잔. 설마 구두? 맞아. 경찰서에 당신 얘기했더니 모두 당신한테 구두 닦겠다고 해서. 어때? 나 잘했지? 엄마, 구두방 안 가세요? 왜 그러세요? 어제 일을 너무 무리하게 했나봐. 팔도 아프고 몸살까지. 엄마, 일어나지 마시고 오늘은 좀 쉬세요. 제가 해결할게요. 이 구두들을 닦으면 돼. 늦솔로 먼지 털기 슈퍼 데스. 구두약은 우리가 바른다. 구두약 벌기 파이럴 플라이. 다음은 우리 차례야. 마그네틱 런스. 구두의 번쩍번쩍 윤내기 물광. 물광 구두 찾으러 오셨죠? 와, 이거 내 구두 맞니? 내 건 아주 낡았는데? 저희가 아주 열심히 닦았거든요. 좋아, 앞으로 내 구두는 멍땅 여기다 맡긴다.